축소시간 연장 오케이 합니다. 최근 한국 정치협회 조사를 보면 840만 명에 달하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한 비율이 64%가 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투표에 부참한 사람은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이런 국민들 투표할 수 있게 하려면 저녁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해 줘야 합니다. 정치 선진국들은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투표 시간 연장을 두려워합니다. 투표 시간 연장 방안이 새누리당 반대로 이미 한번 무산됐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